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1, 2부를 잘 보시고 오셨나요? 안 보셨어도 사자수학은 그 부마다 수업하는 것마다 의미가 있으니까 자 3부부터 천천히 들으셔도 되는데요. 사자수학은 네 자씩 된 구절이고요. 구절마다 예의범절과 인격 수양을 할 수 있는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한번 오늘도 간단하게 사자수학을 한번 배워보실까요? 오늘 배워보실 문장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호와 어시든 유의추지하라. 부모지명 어시든 물령물퇴하라. 이런 문장 하나 하고요. 시좌 친전 이어든 물건 물과하며 슬전 물좌하고 친면 무랑하라 라는 구절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저랑 같이 한자와 해석을 하시고 마지막에 옛날 서당처럼 성독을 한번 하시면서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거 해석하시고 다시 성독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오늘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모 호와 어시든 아버지 부 어머니 모 부를 호 나아 아버지 부 어머니 모 부를 호 나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르신다 누구를 나를 그래서 해석을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자 부모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유의추지하라 대답할 유 말리을 이 달릴 추 갈 지자입니다. 그래서 어조사가 아니라 진짜 가다입니다. 다시 한번 대답할 유 말일 이 달릴 추 갈지하라. 자 보세요. 부모님께서 명령하시면 유 대답하여라. 이 유자는 뒤에 있는 세 추자가 들어가서 짧게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자 누구누구야? 저 같은 경우는 뭐 경이야 이렇게 부르면 네 라고 짧게 대답을 이 말 리얼리 하고서 뭐뭐 하고 달릴 추 달려 갈지 가다 달려가다 부모님에게 아주 쏜살같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느릿느릿하지 않고 달려가서 한다는 거죠. 일단 달려가기보다 뭐부터 한다? 대답부터 한다입니다. 유의 추지하라 짧게 대답하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좋아하지요. 핸드폰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불러도 대답도 없고요. 부른지도 모르고 있을 때 많지요. 정말 답답해서 몇 번 불렀는지 아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듣고도 한 세 번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대답 한번 안 할 때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들 교육에 체벌이 가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자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른이 부르시거든 대답을 먼저 짧게 하고 부르시는 그 곳으로 가서 어떤 이유에서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이고 아랫사람의 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자수학을 10살 이전에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라면 이런 걸 10살 이전에 예의범절 가정교육으로 배운 아이라면 어른이 부르면 짧게 대답하고 거기에 달려가는 예의를 기본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도 대답 안 한다고 혼내기 전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엄마가 부르면 대답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반복해서 습관을 하고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다시 가르쳐서 또 반복을 해야지 않겠어요? 오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자식을 먼저 뭐라고 하기 전에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부모 지명 어시든 부모 지명 어시든 아버지 부 어머니 모 어조사 지 명령할 명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하십니까? 명령을 하시거든. 여기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주격으로 하시면 좋겠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시거든. 물령물퇴하라. 물령물퇴하라. 하지마, 물. 그래서 줄여서 말물.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하지마, 말물. 거스를려. 하지마, 물. 말물. 게으를 태. 게으를 태. 자, 보세요. 해석을 보시면 하지마, 뭘 하지마냐. 자, 부모님께서 명령하시면 싫어요 라고 거스르지 말며, 그 다음 게으르게 대응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일을 시켰을 때 싫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하기로 했다면 느릿느릿하게 해서 어떤 행동을 정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그 명령에 대해서 빨리빨리 응하는 것이 아랫사람과 자식의 도리라는 걸 다시 가르치고 있지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가 시킨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내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명령을 하시면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명령을 해서 하게끔 하신다면 내가 쭈뼛쭈뼛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필 수도 있고,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명령을 하시면 최대한 내가 그것을 순응하려 하고, 그냥 게으르지 않게 민첩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랫사람의 도리고요. 그럼 윗사람의 도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 생각하여서 할 수 있는 선까지 명령을 하는 게 그 윗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할 수 없는 걸 시켜놓고 못한다고 꾸중하는 그 어른은 어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부모의 명령이시거든. 자, 부모님께서 명령하시거든. 거스르지 말라, 게을르게 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말 같으나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책에 쓰였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는 책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활 지도를 하여서 그걸 습관화 시키면 부모도 편하고 자식도 편해서 그 부모 자식 간에 찡그리는 일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참 사자수학 좋은 글귀 정말 많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리 한번 할까요? 부모 호화어시든 유의추지하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유의 짧게 대답하고 추지 달려가라. 부모 지명어시든 부모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거든 물령물퇴하라. 거스르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성덕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한번 후창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부모 호화 어시든, 여러분 하십니다. 유의 추지하라. 부모 지명어시든 물량물퇴하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하고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지요. 뜻은 생각하시면서요. 시작! 부모 호화 어시든 유의 추지하라. 부모 지명 어시든 물량 물퇴하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좌 친전이어든 물과 물화 하며 슬전 물좌 하고 친면불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천천히 첫 구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좌 친전이어든 모실시 앉을좌 어버이친 앞전. 모실시 앉을좌 어버이친 앞전입니다. 자, 보세요. 모시고 있다. 그래서 앉았다. 어버이친 앞전. 부모님 앞에 앉았다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내가 어떻게 앉았냐?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 앞에 뭐 했을 때는 앉아 있을 때에는 자, 내 앞에 부모님이 앉아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모시고 앉아 있다. 부모님을 내 앞에 모시고 앉아 있거든. 이제 생각이 좀 상상이 되시죠? 내 앞에 엄마 아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내 태도를 물과 물과 하라. 하지마 물, 말, 물, 걸터 앉을 거, 걸터 앉을 거, 하지마 물, 말, 물, 누울와 짭니다. 자, 걸터 앉지 말고 눕지도 말라, 걸터 앉지 말고 눕지도 말라. 앉아있는데 삐딱하게 앉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아주 거만한 태도 하지 말고 그 다음 좌식이 아니라 그냥 방바닥에 앉아있을 때는 벌러덩 눕지 말라.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자 보세요. 부모가 앉아계시는데 내가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내가 누워버리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부모보다 더 편한 자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른을 공경하는 자세지요. 제가 선생님 앞에 또는 뭐 어떤 교수님 앞에 어르신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죄는 지지 않았지만 그분보다 약간 태도를 불편하게 해서 그분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정중하게 공경한 표시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내 앞에 부모가 계신다면 내가 벌러덩 눕는다거나 그 다음 걸터 앉거나 다리를 꼬거나 그렇게 앉지 않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예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구절 보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슬전 물좌하고 무릅쓸 앞전 말물 앉을좌 무릅쓸 앞전 말물 앉을좌입니다. 자 무릅 앞에 앉지 말라. 무릎 앞에 앉지 말라. 누구 무릎 앞에 앉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네. 부모님 무릅 앞에 앉지 말랍니다. 자, 내가 3살이나 2살이나 한 4살 정도만 되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 무릎 앞에 앉아서 재롱을 부리는 나이지만 내가 7살에서 10살 정도 된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 3학년까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니까 니네가 어린아이가 아니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어린 양을 부린다거나 부모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부모님 무릎 앞에 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무릎 앞에 앉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그 공경하는 마음이 떨어질까봐 그러는데요. 혹 너무 예뻐서 무릎에 앉히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현대적으로 발견고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막 치대고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건 애정 결핍인데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라든지 친인척이 다 모인 중요한 자리라든지 무엇인가 가족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굳이 부모 무릎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눈치껏 부모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행동도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지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어버이친 얼굴면 말물 우러르랑 어버이친 얼굴면 말물 우러르랑 짭니다. 어버이친 자 친할친은 엄마 아빠 친자가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 양친부모 이렇게 할 때 쓰는 친자인데요. 부모님의 얼굴을 하지 말라 우러르랑 빤히 이렇게 쳐다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위로 해서 이렇게 부모님보다 제가 키가 작을 거 아닙니까? 이 배우는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는데 내가 좋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빤히 쳐다보면 그것은 부모님한테 대항하며 대드는 얼굴이 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에다 힘을 주면서 부모님을 쳐다본다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태도지요. 부모님을 쳐다볼 때는 쳐다봐야 되죠. 때로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라고 했는데 안 봤다고 혼나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봤다고 혼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분 나쁠 정도로 빤히 우러러 쳐다본다는 얘기는 부모님을 째려본다거나 대항한다거나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얼굴로 쳐다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좀 대드는 것처럼 하는 행동도 불효의 태도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자서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언 줄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정답은 말물자입니다. 하지 말라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지 말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요. 이 사자서학에 있는 책 좋은 내용이 정말 많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당시에 아이들도 이 행동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반복해서 가르치고 안 된다, 그러면 아니 된다 라고 계속 지도를 했고 이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생활에 습득이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드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꼭 기본적인 예의, 뭐 이것이 정말 정석의 법이야라고 또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생활 예절에 타당한 법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배우신 것 한번 좀 머리에 새겨두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성덕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이 성덕은 오늘 배우신 것 뜻을 생각하면서 저랑 한번 두 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좌 친전이여든 물과 물화 하며 슬잠 물좌 하고 진면 무랑하라 저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시좌 친전이여든 물거 물화하며 슬잠 물좌하고 진면 무랑하라. 자, 오늘 사자수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 예절들이 계속해서 사자수학 구절에 나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꼭 한번 이런 생활예절 지키도록 아이들 교육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사자수학 구절 하겠습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저랑 이런 공부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먼저 배우실 사자수학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와명 어시든 부수 청지하며 좌명 괴청하고 인명 입청하라 라는 구절이 하나 있고요. 부모 출입 이어시든 매필 기좌하며 헌물 부모 어시든 괴이 진지하라. 자, 오늘 여기 좌를 안 썼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구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한번 보시죠. 부모 와명 어시든 아버지부 어머니모 눌와 명량할명 아버지부 어머니모 눌와 명량할명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에게 누워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들어야 되죠? 두 번째 보시면 부수청지하며 부수청지하며 구부릴 뿌 머리수 들을청 어조사지. 자, 구부릴 뿌 머리수 들을청 어조사지입니다. 보세요. 머리를 구부려서 듣는다. 그것을 듣는다. 이것은 지시대명사로 그가 돼서 뭐예요? 부모님이 명령하신 거죠. 머리를 구부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들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서 나에게 누워서 명령을 하시거든 머리를 숙여서 가까이 가서 그 명령을 듣는 태도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워서 명령하시면 서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가까이 되어서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신지 정중하게 공경스럽게 듣는다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지요. 두 번째 볼까요? 좌면 괴청하고 좌면 괴청하고 앉을 자 목숨 목숨 명이 되어서 명령할 명이죠. 앉을 자 명령할 명 꿇어 앉을 꾀 들을 청. 앉을 자 명령할 명 꿇어 앉을 꾀 들을 청. 자, 보세요. 앉아서 명령하시면 꿇어 앉아 듣고 앉아서 명령하시면 꿇어 앉아 듣고 그다음 볼까요? 임명 입청하라. 설립 명령할 명 설립 들을 청. 서서 명령하시면 서서 들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서서 명령하시면 서서 들어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건 부모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누워서 하시면 누워서 듣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 고개를 숙여 듣고 앉아서 명령하시면 정중하게 꿇어 앉아서 들으며 서서 명령하시면 너도 똑같은 유치에서 쓰지만 부모님도 약간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항상 기본적인 건 부모가 위고 우리가 아래라는 뜻으로 정중하게 듣습니다. 그렇지만 명령이라는 건 가까이 가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워서 명령하시면 그 누워있는 부모 자세만큼 내가 낮추고 부모님이 서서 하시면 서서 듣고 앉아서 하면 그 높이를 앉아서 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면 꼬로 앉아서.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방바닥에 그래서 정중하게 아랫사람 하는 무릎을 딱 꿇고 네 하고 듣는 태도로 하라는 얘기고요. 서 있으면 서서 들어라 라고 씁니다. 들을 청이 세 번이나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요. 자, 귀자에다가 임금왕입니다. 임금이 귀로 들으십니다. 뒤에 있는 한자는 덕덕자의 원뜻인데 고들직자와 마음심을 결합한 한자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 한번 이렇게 꼬아서 듣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들어서 그걸 잘 처리하시는 듣는 귀가 있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말을 잘한다는 표현의 정의는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말빨이 좋은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서 진짜로 진심 있는 말을 했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상대방은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 맞고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 할 때 이 들을 청자가 그런 임금님이죠. 자기 명령만 하는 임금님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임금님을 해서 들을 청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성독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쉬우니까요. 부모와 명어시든 부수청지하며 좌명괴청하고 임명 입청하라. 저랑 한 번만 다시 하고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하지요. 시작.
부모와 명어시든 구숙 정지하며 좌명 쾌청하고 인명 입청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절은 또 어떤 예의 범절을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부모 출입 이어시든 매필 기좌하며 헌물 부모 어시든 괴이 진지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천천히 볼까요? 아버지부 어머니모 날출 드립. 아버지부 어머니모 날출 드립입니다. 쉽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시고 들어가시거든. 이제 외출을 하신다거나 어떤 방안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또는 뭐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어디 외출하신다고 가신다거나 갔다가 이제 돌아오셨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실내에 있을 때 부모님이 나가셨다가 들어오시거든. 매필 기좌하며 매양매 반드시필 일어날기 앉을좌. 매양매 반드시필 일어날기 앉을좌. 매번 반드시 일어나 앉으며 매번 반드시 일어나 앉으며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실 때 일어서서 다녀오시라고 하고 들어오셨으면 내가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녀오셨냐고 얘기하는 것이 예의인 거죠. 내가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네가 벌떡 일어나서 정중한 태도로 인사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릇없이 엄마 아빠가 갔다 왔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갔다 오면 너는 소파에서 TV 보는 걸 정지하고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지도를 했음에도 안 할 때는 훈계를 세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매번 반드시 어느 경우나 일어났다 앉아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인사는 정중한 태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사라는 거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예쁜 외모가 아니라 예의 바른 인사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정중하게 웃는 낯으로 아주 나긋나긋하게 좀 잊지 않을 정도로 예의 바른 행동으로 했다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아이들도 이쁨 받는 아이들 얼굴 이쁘고 공부 잘한 아이들이 아니라 인사를 잘한 아이들을 우리가 오래 기억이 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좋아 보이는 인상으로 되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님이 출입마다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인사 딱 하고 앉는 행동이 기본 예의라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헌물 부모시든 드릴헌 물건물 아버지부 어머니모 드릴헌 물건물 아버지부 어머니모. 자, 물건을 드립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에는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괴이 진지하라. 괴이 진지하라. 꿇어앉을 괴 말리을리 나아갈진 어조사지. 잘 보세요. 꿇어앉을 괴. 자, 꿇어앉아서 그리고 꿇어앉아서 진 나아갈진은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린다. 뭐를? 그것을. 이 물건이겠죠? 그 네가 드리려고 하는 그 물건을 정중하게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꿇어앉아서 정중한 태도를 하여 진 물건을 잘 두 손으로 올린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꿇어앉아서 드릴 물건을 잘 전달을 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가위 좀 가져와라, 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조금 날카롭고 무서운 잘못 다루면 다칠 수 있는 것을 심부름을 시켰을 때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상대방 부모님이 잡을 수 있는 걸 손잡이를 향하게끔 네가 들고 주는 것이다 라고 예의를 밝힌다든지 어떤 손잡이 쪽을 돌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겠죠. 갑자기 물건을 주는데 갑자기 막 꿇어앉는 게 아니라 정중한 태도로 드린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꿇어앉을 괴는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뭔가 드리면 두 손으로 이렇게 드리는 행동을 문장화한 건데 현대에 맞게
정중한 태도로 어른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기보단 이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뭐 유교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상하관계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어른을 대하는 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의 기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자 선생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정말 아이들한테 이건 꼭 가르쳐야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두 번째 구절은요. 한번 보실까요? 부모님께서 나아가고 들어가시거든 매번 반드시 일어나 앉게 하며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리거든 꿇어 앉아서 그 물건을 정중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해석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성독하겠습니다. 부모 출입여시든 매필 기좌하며 몸 흔들면서 허물 부모 시든 괴이 진지하라. 저랑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모 출입여시든 매필 기좌하며 허물 부모 시든 괴이 진지하라. 이렇게 음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도 예의범절 하나 배웠습니다. 부모가 명령하실 때,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들어오실 때, 부모님에게 물건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고 드려야 되며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유익하신가요? 이런 내용으로 사자 수학은 꼭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이런 영상 받아보시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사자수화 공부도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